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자리, 우리 어떤 직분, 우리 어떤 직책과 상관없이 우리를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가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흩어진 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에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흩어진 자들이 보이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박수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우리 일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오소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고민들 세상 근심들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마태가 세리였지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의 그 마음은 오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 마음이 오직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오직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오늘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역사가 임하는 그런 수요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대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규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승리하시고 코로나 종식과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중직자대학원 가을학기가 9월 13일 돌아오는 주일에 개강합니다. 중직자 예비 중직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훈련받고 미자립교회 돕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이 9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재개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훈련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혼자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잘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으로 들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장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백신이 나오고 해도 이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추석 전이면 이제 전 국민이 그 이제 약물을 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놓고 지금 항체 치료제를 생산에 막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재앙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한 대변혁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용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굉장히 지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의 증기기관, 2차의 전기의 발명, 3차의 정보통신혁명, 이제 4차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AI, 인공지능이, 뭐 바둑 두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보니까 그림까지 그려요. 어떤 그림이냐면 화가들이 그리는 아주 수준 높은 작품들을 그립니다.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리고 작곡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말들과 정보들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무엇을 따라가며 또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제는 절대로 다른 말,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만 따라하시면 돼요. 네, 절대 혼란 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안심해라. 예수님만 만나면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사람의 말, 어떤 뭐 인터넷 유튜브 말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강단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비록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너무 이 예배가 기다려진다. 그런 분들은 그 인생이 기대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유 이제 뭐 온라인이고 뭐 아유 예배 자꾸 빠지네. 예배가 뒷전이네. 예배가 멀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이제 예배 생명 걸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하면 미리 보냐. 지금 내 환경 너무 어려운데, 지금 너무 현실이 어려운데 뭘 보라는 거냐. 그 보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바로 요셉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뭐죠? 불평할 게 아니고 요셉이 뭘 봤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본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아,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 그래, 결국은 복음 때문에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그럼 뭐죠? 절대 언약이 있잖아요. 아, 해와 달과 별이 서라는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절대 여정이구나. 그 결국 뭐 되죠? 절대 목표, 애굽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냐면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뭐가 보이죠? 그 속에 절대 계획. 내가 더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라는 것이구나. 우리 가정, 가문 살리라는 것이구나. 지역과 직장, 회사를 살리라는 것이구나. 교회를 더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이 절대 계획 보이죠? 그러면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절대 언약으로 나에게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과 그 여정을 통해서 절대 목표, 바로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237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대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절대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함께 보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 제5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66권이 3구 27, 구약 39, 신약 27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39장까지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후에 27장이 이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영적 타락과 멸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영광을 이제는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도 영화도 절대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음 지와 24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4시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 이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헵시바는 원어의 뜻이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뾰라는 결혼한 부인을 말하는데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버림받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세기 3장 사건,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떠나게 된 그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떠나서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헵시바 그리고 회복된 뾰라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습니까?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리마태가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내가 정말 세리마태처럼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그러한 정말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이 세리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먹고 마셨듯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영적 회복자요 영적 의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정말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르신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이런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세리마태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소외되고 버려진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뾰라구나.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 누리시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부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요 신부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같은 영적 타락에 다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BC 538년에 이제 포로 귀환을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옛 우상 체질 이 옛 포로 체질을 버리는 그런 내면의 영적 재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이 폐업하는 가게가 줄을 잇고 있고 또 문화에도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제는 사람 얼굴을 못 봐요. 눈밖에 못 봐요. 눈으로 다 뭘 읽어야 되니까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눈매가 매서운 분은 알 수가 없어요. 저분이 화났나 지금. 눈이 이쁜 분은 좀 난데. 그 얼굴 못 봐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비대면,
그 다음에 이제 배달업이 성행하는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우울증 빠지기에 딱 좋겠다.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혼자 있어도 바쁩니다. 예, 우린 우울할 틈이 없어요. 바빠. 왜 그렇습니까?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24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시간 날 때마다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눈치 보고 쫓아갈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경쟁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전혀 사용을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왕자가 거지처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통장에 돈 가득 쌓아놓고 막 거지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정시로 무시로.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우리 모든 사역 현장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를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주의 천사를 보내사 나에게 물과 떡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사자 입을 봉했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악한 것들,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막아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옷물 여셨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 앞에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걸 계속 기도하면요. 24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굉장히 재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결박받을지어다. 뭐 이거 지금 우울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사회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염려할 틈이 없고 심심하고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이 하늘 보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계속 24시 사용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주 못 보지만 이런 또 우리 성도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이런 제가 또 메시지를 하면 그 중에 또 재밌는 분도 있어요. 아, 목사님. 어제 왔더라고. 제가 계속 보낸다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청운천사 계속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고 있다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 아, 목사님 어제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늘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24기도를 할 때, 하려고 할 때 제일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그것은 아마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과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24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희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미운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가만 보면 그런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은 물론 이제 들으면서 치유되는데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아직까지 미운 사람, 이 걸리는 사람.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다 이해됩니다. 첫째, 불신자. 불신자는 복음 깨달으면 저절로 이해돼요. 아, 저 사람이 마귀자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이 저절로 이해되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럽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해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그 형들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형들은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은 엑스트라예요. 도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데 도움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 때문에 이갈고 하실 필요 없어요. 미워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다 나를 돕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니까요. 절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언약이 성취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이미 서밋이에요. 왜? 언약 잡고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인턴십. 그럼 내 인생은 뭐죠? 포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깨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고 누리고 가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 또 이 언약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늘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24 기도를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원단 말씀도 24 제자인데 24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계속 뭐 중얼중얼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24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 24, 내 일 24, 취미 24, 뭐 어떤 사람은 게임 24. 근데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고
주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에 승리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고 예배 은혜 받고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한 주간의 삶이 강단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문제 사건 다가올 때마다 강단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 받았던 그런 강단 말씀 가지고 매일 정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 말씀을 내가 다시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영적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나 혹시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너무 잘 돼 있는 게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끝납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녹취록 다 뜹니다. 핸드폰 하나로 다 끝나요. 네.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눈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들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일주일만 해도 놀라운 변화와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불신앙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나에게 늘 참 평안, 그리고 참 행복, 참 기쁨, 그리고 참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25시의 역사,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24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을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의 파수꾼의 의미는 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또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벽 망대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본문의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쇼메림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파수꾼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본문 7절에 보면 7절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또 교회의 파수꾼으로 또 지역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먼저 가정과 가문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루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내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두운 부분으로 자리 잡아 있을 수 있고 불신앙과 또 원망으로 자리 잡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정 가문의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찾고 붙잡아야 되냐? 나에게 언약의 한이 될 정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너무나 대대로 가난합니까? 가난한 것도 어느 정도잖아요. 대대로 가난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형통의 축복, 이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이 경제적으로 무너진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걸 이제 돈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내가 말씀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복음 안에서 치유해 주셔서 내가 많은 저 병자들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네. 이런 것들이 가정 가문에 보면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망, 누가 이제 실패해서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굴 원망하지 말고, 네. 그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언약의 한으로 붙잡고 응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평생의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시대 살린 응답, 살릴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복음치유와 24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복음화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과 교회와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이런 전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길을 들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비대면 사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이 훈련 받고 싶다고. 목사님, 훈련 받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자꾸 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뭐 이 대면 사역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사역은 못하지만 우리 지난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도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오늘도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 저 전사님한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공원에 가서 막 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공원은 이제 그래도 오픈돼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서 막 자꾸 영접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의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다 누리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그런 영적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그 시대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실 뭐 삶이 힘들고 나도 뭐 내 기도 이렇게 기도할 거 많은데 사실 이 나라와 시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뉴스 보실 때만이라도 그리고 생각날 때만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 또 237,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로
이 나라가 살아나고 또 이 시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전쟁이 끊어지고 재앙이 끊어지고 이제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파수꾼이냐면 이제 나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조용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발견하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문제들, 그리고 과거, 그리고 상처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과 그리고 언약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내 과거 아픈 것들을 들춰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언약 잡고 발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있냐? 뭐 때문에 넘어지고 있느냐? 그럼 이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육이구나. 이런 부분이 내 상처구나. 과거구나.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없구나. 언약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그 속에 있을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이런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만의 꿈, 드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강단 말씀으로 내가 내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프랙티스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강단 말씀 속에서 날마다 앞으로 뭘 하면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지역복음화 교회를 섬길 것이냐 이런 것을 계속 이 그려나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주워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성공 서적이 뭐죠? 생생하게, 생생하게 그려라, 생생하게. 이게 우리 성경에 갖다 불신자들이 쓰는데 이 성공에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오직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그리고 내 분야의 업, 여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내 분야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24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왜?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답 줄 수 있고 내가 간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가장 소중한 만남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영적 파수꾼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가사를 보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과 가문과 교회와 이 시대 살리는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언약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주 강단 말씀 회복의 은혜. 나 자신이 먼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그래서 영적 회복자, 영적 의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 승리하고 강단 말씀 은혜 받아서 정심의식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주어진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24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나 가정 지역교회 시대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과 또 본당 언당 환우들을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의 은혜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인터넷의 말이 아니고 유튜브의 정보가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강단 말씀 100%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먼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영적 회복자, 영적 의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회복하시고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승리함으로 이제 강단 말씀의 은혜 받음으로 그 말씀 가지고 날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시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감꿇고 천군천사 동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살리며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어려움을 보여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현장 예배와 모든 전도운동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의원의 모든 성도들이 본당 원당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경제 피창제로 가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요셉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해결자 이제 복음치와 24 제자의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코로나라는 재앙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24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언약 붙잡고 누리고 사용함으로 이제 24 기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의 응답 누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산업과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해외 지구의 모든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